I'm Jenna.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나 선생님입니다. Okay, today we're gonna talk about one of the greatest American presidents, Abraham Lincoln.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선생님과 함께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우리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죠, Abraham Lincoln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everyone, are you ready? Let's get started. 네, 여러분, 지금 그림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쵸? 우리가 오늘 읽어볼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거든요. 자, 이분의 생애에 대해 오늘 전기문 같은 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고, 그쵸? 어떻게 자라오셨으며 어떤 훌륭한 업적을 쌓아왔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Abraham Lincoln is the 16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자, Abraham Lincoln은 그렇습니다. 16번째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에요. He is fondly known as Abe. 자, 그는요, 우리 fondly known 하면은, 그쵸? 친근하게 알려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뭘로요? Abe, 그쵸? Abe란 이름으로요, 그쵸? 그러면서 그 사람은 누구냐면, the great leader, 그쵸? 아주 훌륭한 리더예요. 어떤 리더죠? Who 이하한. 자, 우리 관계대명사 한 번씩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앞에 leader를 꾸며주는 우리 관계대명사예요. Who 이하한 지도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Who did many good things for his country. 그랬네요. 자, 뭘 했대요? Did many good things. 그죠? 많은 좋은 것들을 했대요. For his country. 그의 조국을 위해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한번 볼게요. For the people in America. 그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Abraham Lincoln is a hero. 자, Abraham Lincoln은 영웅이랍니다. 또 나왔어요. 우리 관계대명사 나왔죠? 후야한 우리 영웅이래요. Was passionate. 아주 열정이 넘쳤던. 뭐에 대해서요? About freedom and unity. 자, 자유와 그리고 unity 하면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그죠? 통합이죠. 그죠? 미국을 하나로 묶어준 통합을 위해서요. He held many jobs. 근데 이 Abraham Lincoln 대통령은 많은 직업을 갖고 있었대요. He briefly worked as a lawyer. 자, 그는 간단히 말하면 briefly worked. 일했어요. 뭐로써요? As a lawyer. 뭡니까? 그렇죠? 변호사로서 일했어요. 그리고 또 postmaster 하면은 우체국장입니다. And surveyor 하면은 우리 왜 토지를 측량하는 토지 측량기사 있죠? 그걸로도 일했대요. But his heart was in serving his country. 하지만 그의 마음은 was in 어디에 있었어요? Serving his country. 그의 조국을 섬기는 데,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데 있었다고 하네요. This is a story about his life. 그죠? 자, 이거는 이야기인데 about his life. 그의 인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that이란 인생이에요. that이란 이것도 우리 관계대명사입니다. that이란 life. 그죠? 인생이라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인생인가요? Will inspire you to do great things for your country and for other people. 자, that이야 한데 그 다음 여러분 잘 보실게요. inspire 요 동사는요. inspire A to B. 그래서 A가 B하도록 영감을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자, inspire you니까요. 당신이 to do 하도록 영감을 일으켜줘요. 뭘 하도록? Great things, 그쵸? 위대한 일들을 하도록요. 당신의 나라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여러분, 우리 보시면 그림을 봤더니 이 친구가 누굴까요? 그쵸? 맞습니다. 우리 에이브라함 링컨인데요. 우리 뭔가 골똘히 생각에 잠긴 듯합니다. 그쵸? 무슨 내용이 벌어졌나? 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chapter 1 시작합니다. 바로 A difficult childhood 그랬어요. 자, 에이브라함 링컨은요, 여러분, 쉬운 그렇게 무난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진 않았답니다. 굉장히 힘든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쌤하고 한번 볼게요. Abe was born on February 12, 1809 in the state of Kentucky. 자, 에이브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켄터키 주에서, 그죠? 1809년 우리 2월 12일에 태어났네요. His family was very poor. 그쵸, 여러분? 가족이 아주 가난했답니다. They lived in a one-room cabin. 자, 어디 살았대요? One-room cabin. 방 하나밖에 없는 cabin. 오두막집에 살았어요.
근데 어떤 오두막집이요? That이야. 오, 정말 자주 나오죠, 여러분. 이 that도요, 관계대명사고,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hat 앞에 나오는 명사를 that 다음이 꾸며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one room cabin, 방 하나짜리 오두막은 오두막인데 that이야 한 오두막인 거죠, 그죠? Did not have enough space. 충분한 공간이 없는 그런 오두막집이요. For all of them. 그들 가족 모두를 위해서요. 단칸방이니 얼마나 좁았겠습니까, 그죠? His father was a farmer who had a difficult time providing for his family. 자, 그의 아버지는 어떤 농부였는데요. Farmer는 farmer인데, 자, 또 나왔습니다. Who는 관계대명사예요. Who이야 한 farmer, 농부예요. 어떤 농부죠? Had a difficult time. 힘든 시간을 가졌던 농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Have a difficult time, ing 하면요. ing 하느라 힘든 시간을 가지다 이런 뜻이요. 다시요. Have a difficult time, ing 하면요. 힘든 시간을 가졌는데, 그쵸? 블라블라 ing 하느라고요. 자, 뭐 하는데 힘든 시간을 보냈냐면요. Providing for his family. Provide 하면 공급하다인데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힘든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They usually did not have enough food to eat. 세상에 먹을 음식도 충분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한편 살펴보실까요? 네, 다음 내용 살펴볼게요. It was a difficult time in America. 자, 미국에서는 힘든 시기였대요. 그때 당시가 A lot of people had a hard time earning money. 자,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요, had a hard time, 뭐예요? 힘든 시간을 보냈대요. 자, 여기도 여러분 하나 표현이 나옵니다. Have a hard time, ing 하면요, ing 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다, 그런 뜻이에요. 뭘 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렇습니다. Earning money, 돈을 버는데 힘든 시간을 보냈대요. 경제가 좋지 않았나 봐요. One day, his father lost everything that he had earned. 어우, 세상에. One day. 하루는요, his father, 이 에브럼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께서 lost everything, 뭐예요? 모든 걸 잃어버렸대요. That이야 한. 자, 오늘 배운 관계대명사 정말 많이 나오죠. Everything은 everything인데, that이야 한 everything. He had earned. 그가 벌었던 모든 걸 잃어버렸답니다. So they moved to Indiana, but life did not get better for them there. 그랬어요. So 그래서 they moved. 이 에브럼 그쵸? 링컨 대통령의 가족이 이사를 갔대요. Move to 하면 이사 가다거든요. Indiana로요. But life, 삶은요? Did not get better. 더 나아지지가 않았답니다. For them there. 거기에서도 말이죠. 자, 그러면서 their situation became even worse. 아이고. 그들의 상황은요, became even worse 그랬어요. 자, 여러분, become, 그쵸? worse 하면 뭐예요? 더 나빠지다인데, even이 나왔어요. 여러분, 별표를 빵빵, 빠방빠방 쳐볼게요. 왜요? even이라는 이 부사는요, 비교급 앞에 쓰이면 훨씬 더 이런 뜻이에요. 훨씬 더 삶이 더 나빠졌대, 팍팍해졌대요. 언제요? When his mother died.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He was just 9 years old. 겨우 9살이었을 때래요. Then, so his sister, right? So he was just 9 years old then. 그때 당시 겨우 9살이어서 so his sister Sarah. 에브럼 링컨의 누나 Sarah가 took care of him. 그를 돌봤다고 합니다. 자, a year after his mother died. 그의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 뒤에 his father married again. 아빠가 다시 결혼하셨대요. 뭐죠? 재혼하셨단 말이죠. Abe's stepmother was a kind and loving woman. 자, 근데 다행히도 우리 이 Abe, 에이브럼 링컨의 애칭이죠? Abe의, 그쵸? stepmother 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우리 으부더머니, 양어머니께서는 was a kind, 아주 친절하고 and loving, 사랑이 많으신 여자분이셨대요.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Who이야 한, 그렇죠? took care of him very well. 이 에이브럼 링컨을 아주 잘 돌봐준 그런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페이지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림을 보시면 그렇죠? 우리 에이브럼 링컨의 어린 시절을 그저 잘 돌봐준 양어머니와 에이브의 그저 모습이 보이는데 참 보기 좋네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Next page. 자, 이제 chapter 2가 시작됩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Striving for his education. 자, strive for 하면 뭐뭐를 위해 고군분투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의 교육을 위해 고군분투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한번 볼게요. Abe's father was not able to send him to school.
자, 에이브의 아버지는 was not able to. 자, 여러분, be able to 하면 뭐뭐 할 수 있다인데 was not able to니까 뭐뭐 할 수가 없었다 뜻이에요. 자, 뭐 할 수가 없었냐면요. Send him, 그를 보낼 수가 없었대요. 어디로? To school,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대요. That is why. 자, 그것이 why. 자, that is why 주어 동사하면요. 그게 주어가 동사한 이유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that is why even at a young age, 심지어 어린 나이에도 he was very good at taking charge of his own learning. 자, 그는 was very good. 자, 여러분 되게 잘했대요. Be good at 하면은 뭐뭐를 잘하다인데 was very good at 아주 잘했답니다. 뭘요? Taking charge of 하면 뭐뭐를 떠맡다, 담당하다요. 뭘 담당하는 걸 잘했냐면 his own learning. 그 스스로의 공부를, 그죠? 배우는 걸 스스로 돌보는 걸 잘했다는 거. 즉, 알아서 공부를 스스로 잘했대요. 학교에 갈 형편이 못 됐으니까요. He did not let the difficult situation of his family stop him from getting a good education. 자, he did not let. 자,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왜요? let이란 동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를 빠방빠방 해주시게요. 자, let 다음에 여러분 the difficult situation of his family까지 괄호로 한번 묶어보세요. 뭐라고요? let 다음부터요. The difficult situation of his family를 괄호로 묶어서 크게 A로 보실게요. 그러면 let A stop 보이시죠? let A 다음에 stop을 B로 볼게요. 그러면 let A be 보이시죠? A가 B 하는 걸 허락하다요. 자, 그러면 he did not let. 그는 허락치 않았대요. A가 B 하는 거. A가 뭐죠? The difficult situation. 힘든 상황이요. Of his family. 그의 가족의 이런 힘든 상황이 뭐 하는 걸? Stop him. 그를 막는 걸 허락하지 않았대요. 뭐 하는 걸로부터? From getting a good education. 좋은 교육을 얻는 걸로부터 그를 막는 걸 허락치 않았다. 즉, 힘든 상황이었지만, 학교 못 가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의 교육을 받는 거를, 그죠? 막게끔 하지는 않았대요. The lack of money did not give him the luxury of a pen and paper. 그랬네요. 자, the lack of money 하면 그렇습니다. 돈의 부족이 did not give him, 그에게 주지는 못했어요. 뭘요? The luxury, 어떤 사치요. 뭐하는 사치? Of a pen and paper. 종이와 펜의 사치를 주지 못했다. 즉, 종이와 펜도 굉장히 호사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죠. 그죠? 종이와 펜은 없었어요. So, Abe learned how to, 그쵸? read, write. 어떻게 쓰는지를 배웠대요. 뭐함으로써? By using a charred stick. 세상에, 세상에. By ing 하면요. 뭐뭐 함으로써 이런 뜻이에요. 자, 뭘 사용함으로써? Charred stick 하면 불에 타고 남은 stick. 그쵸? 우리 막대기랑요. And a piece of 뭐예요? 그쵸? Old board. 우리 낡은 판자 조각. 그거를 이제 종이와 펜 삼아서 공부한 거죠. This was quite difficult to do. 이거는 굉장히 하기 힘든 거예요. 꽤 하기 힘든 거였어요. But he persevered. 하지만 그는 그렇습니다. 인내냈습니다. Persevere 하면 좋은 의미에서 힘든 거를 견뎌냈다 이런 뜻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이번 내용도 한번 살펴보셨는데 우리 그림 보시면은요. 그렇습니다. 우리 에이브가 막 신나게 어딘가를 그저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 이 부분 쌤하고 또 한번 보실게요. Abe really loved to read. 자, Abe는요, 굉장히 사랑했대요. 사랑했단 말은 너무너무 좋아했단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대요. But they did not have many books in their home. 그렇죠. 집에 책이 많지가 않았대요. 가정 형편이 어려웠으니 당연하겠죠? So he would walk for, miles just to borrow some, right? 자, 그래서 그는요, would 잘 보세요, 여러분. 자,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서 옛날 일을 얘기할 때는요,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다, 이런 뜻 되겠습니다. So he would walk, 뭡니까? 그는 걷곤 했어요. For miles, 수 마일을 걷곤 했어요. 왜요? Just to borrow some, 책을 좀 빌리기 위해서죠. It was through books that he learned many things. 자, 여러분 여기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왜요? It was through books, 다음에 that 나왔죠? it를 동그라미 해보실게요. 그리고 뒤에 that도 동그라미 해보실게요. 앞에 it는 가짜 주어 it고요. 뒤에 that은 진짜 주어 that입니다. 그래서 it was through books. 그거는 through books, 책을 통해서였다. 그게 뭐였대요, 여러분? 그죠? 그것은 우리 가짜 주어고요. that이 합니다. He learned many things, 그죠?
그가 많은 것들을 배운 건 바로 우리 through books,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그쵸? 우리 그가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건 바로 책을 통해서였어요. 학교는 갈 형편이 못 됐으니까요. 그쵸? Abe was just as smart as the kids who had formal schooling. 자, Abe는요. 그 다음에 as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as 다음에 smart를 쌤이 A로 볼게요. 그 다음 as 다음에 나머지를 B로 보세요. 그러면 as A as B 구문이 보이실 거예요. as A as B 하면요. B만큼 A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Abe는 was just as smart. 응? 똑똑했는데 누구만큼요? as the kids. 아이들만큼인데 who 또 나왔네요. 관계대명사 who예요. who 이하한 아이들만큼요. had formal schooling 뭐예요? 정규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만큼이나 똑똑했다.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Next page.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Chapter 3네요. The Start of a Dream. 자, 꿈의 시작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Abe's family moved to Illinois when he was 21 years old. 뭐예요? 앱의 가족이, 그렇죠, move to, 이사 갔다는 내용이네요. 일리노이로요. 언제? When 주어가 동사했을 때죠. He was 21 years old. 21살이네요. He continued to help his family by doing different kinds of jobs. 자, 그가요. continue to 동사 원형하면 계속해서 뭐뭐하다 뜻입니다. Help his family, 그의 가족을 도왔어요. By ing, 아까 배우셨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By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 이런 뜻이에요. 자, doing different kind of jobs 뭡니까? 다른 종류의 일들을 함으로써 가족을 도왔대요. He worked as a helper in cargo ships. 자, 그는 일했습니다. 뭐로써요? as 동그라미 해보실게요. as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요. 뭐뭐로써 이런 뜻이에요. A helper, 도우미로써, 즉 어떤 조수로써, 그죠? 어디서요? In cargo ships, 뭡니까? 그렇죠, 바로 화물선이죠. These ships moved farm produce and other goods from New Orleans to other places along the Mississippi River. 어우, 문장이 깁니다. 하나하나 보실게요. These ships, 이 배들은요, moved, 옮겼어요. 뭘요? Farm produce 하면요. 자, farm produce 하면요, 여러분, 바로 농작물 되겠어요. 농작물과 and other goods, 다른 물건들을요. From New Orleans부터요. To other places, 다른 장소들요. 뭘 따라서? 그렇죠. Along the Mississippi, 강을 따라서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에브럼 링컨이, 그죠? 일했던 우리 화물선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번 페이지도 살펴봤네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Next page. 자, during his work with cargo ships, 자, during 하면은 뭐뭐 동안 이란 뜻이죠? His work, 그의 일하는 동안 with cargo ships, 뭐죠? 화물선과 함께 일하는 동안 he met a lot of people.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In one of his trips on the boat, 그의 보트로 하는, 그죠? 여행 중에 하나에서요. He noticed how badly slaves were treated. 자, 그가 알아챘습니다. How badly, 얼마나 심하게, 주어 동사. 자, how badly, 주어 동사 하면요. 얼마나 심하게 주어가 동사하는지요. Slaves, 노예들이 were treated. 여러분, treat 하면 대우하다예요. 근데 be treated 하면 수동태로요. 대접을 받다예요. 뭔가 수동태는 뭔가 동작을 당하고 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심하게 노예들이 대접을 받는지를 알아차렸다는 거죠. 자, 우리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 하면, 그렇죠, 노예를 해방시킨 업적으로 유명하죠. 이때부터 우리 시작이 됐네요. His eyes were open to the poor situation of the slaves in America. 자, 그의 눈이요. were opened, 눈이 떠졌어요. 누구에게로요? To the poor situation, 어떤 불쌍한, 딱한 상황들요. 누구의? Of the slaves, 노예들이요. In America, 미국에 있는 되겠습니다. So, he made a promise. 자, 그가 그래서 made a promise 뭡니까? 그렇죠. 약속을 했어요. Daddy야라는 약속이요. 그렇죠? 자, 약속은 약속인데 Daddy야라는 약속입니다. He will do something. 그가 뭔가를 할 거라는 거죠.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이 노예들이 심하게, 그렇죠? 우리 대접받는 거죠. One day. 어느 날. 미래의 언젠가는, 그렇죠? 그거에 대해 뭔가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He started thinking about the things that he could do to help the slaves. 그랬네요. He started. 그가 시작했습니다. 뭘요? Thinking. 생각을요. About what? The things that. 대대한 것들. 자, 관계대명사 또 나왔네요. He could do.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요. 뭐 하기 위해서? To 동사원형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에요. Help the slaves. 뭐죠? 그렇죠. 노예들을 돕기 위해서 되겠습니다. He dreamed of a world. 자, 그가 꿈꿨어요. Of a world. 세상이요. 어떤 세상? Where이란 세상에 대해서. 자, 여러분 이 where은요, 여러분 관계부사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어렵죠? 관계부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앞에 world란 명사가 있죠. 명사는 명사인데 where 주어 동사하면요. 주어가 동사하는 그 앞에 장소가 나옵니다. 자, 세상은 세상인데 어떤 장소예요? Where all people, 모든 사람들이 live together,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이에요. In harmony, 조화 속에서, 즉 조화롭게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그림 보시면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노예들로 보이죠, 그죠? 그리고 채찍을 든 사람이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 책 많이 읽으신 친구들, 미국 역사 책 읽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부당하고 심하게 나쁜 대우를 받았었죠? 그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Next page. 자, chapter 4 되겠습니다. Choosing to be honest 그랬네요. 자, choose to 하면 뭐뭐하기로 선택하다 이런 말이죠. Be honest. 정직하기로 선택하다 이런 뜻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When he was 22, 그가 22살이었을 때 Abe worked. 자, Abe가 일했어요. At a general store 하면 웬만한 게 다 있는 우리 뭐라 그러죠? 잡화점 들어보셨죠? 잡화점에서 일했어요. In New Salem. 자, 어떤 지역이네요. 근데 owned by 하면 뭐뭐에 의해 소유한 되겠어요. 그렇죠? 누구에 의해 소유가 되었나요? By a man. 어떤 한 남자인데 named Danton Offutt 그랬어요. 그렇죠? Danton Offutt이라고 이름 지어진 남자의 소유의 가게에서 일했대요. He was a very good worker. 아주 좋은 직원이었대요. He was diligent in finishing his task. 그는 자 diligent 자 Abraham Lincoln을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죠. 바로 근면한 성실한 뜻이죠. 자, 어디에 있어서 근면했대요? In finishing his task. 그의 임무를 끝내는 거에 있어서요. And always friendly to the customer. 그리고 항상 뭐예요? Friendly. 그죠? 바로 친근했답니다. 누구에게요? To the customers. 그죠? 바로 고객들에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 우리 앞 그림 보시면은요. 우리 잡화점에서 일하는 에이브라함 링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굉장히 근엄하면서 진지하면서 성실해 보이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Next page.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One day. 하루는요. A customer accidentally overpaid for her purchases by about 6 cents. A customer. 한 고객이요. Accidentally. 우연히. Overpaid. 돈을 더 낸 거예요. 뭐에 대해서? For her purchases. 그녀가 구입한 것들. 즉, 돈을 더 내고 산 거죠. 근데 얼마 정도? By 동그라미 하실게요. By 다음에 어떤 수량이나 어떤 금액이 나오면 그거만큼이에요. About 6 cents. 한 6센트 정도. 지금이야 뭐 별돈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죠? 6센트만큼을 돈을 더 내고 물건을 산 거죠. When Abe discovered this later in the day. 자, Abe가 discover, 발견했을 때요. This, 이것을요. Later in the day. 그날, 나중에. He walked for miles. 와우. 그가 walked for miles. 뭐예요? 수마일을 걸어갔대요. In the darkness. 뭡니까? 깜깜함 속에서요. 해가 적겠네요. 왜요? To 이해하기 위해. To 동사하기 위해. Returned excess payment. 뭡니까? 그렇죠. 그 초과된 지불한 만큼. 그죠? 6센트 더 낸 거에 대해서 돌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정직하죠? His honest as a worker earned him the name Honest Abe. 아하. His honest, honesty 하면요. 그의 정직함이 as a worker. 어떤 직원으로서요. Earned him the name Honest Abe 그랬어요. 자,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요. 밑줄을 한번 쫙 그어보실게요. Earn 다음에 힘을요. A로 받아보시고요. The name Honest Abe를 B로 받아보세요. 그러면 Earn AB 보이세요?
earn A, B 하면요. A에게 B를 얻어다 주다, 가져다 주다 이런 뜻이에요. 자, earn님, 그에게 뭘 가져다 줬어요? The name Honest Abe. 아하, 정직한 Abe라는 이름을 가져다 줬다는 거죠. In another incident, 또 다른 사건에서는요. Abe was checking the weighing scale in the store. 자, Abe가 뭐하고 있었냐면요. was checking, 확인하고 있었어요. 뭘요? The weighing scale 하면 그렇죠. 무게저울이요. In the store, 가게에서요. And noticed that. 그리고 확인했어요. 알아차렸어요. That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자, 이때 that은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아니라요. Noticed. 알아차렸습니다. 무엇을요? That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이런 뜻이에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에요. 이름은 모르셔도 좋은데 notice that 주어 동사에서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알아차리다. 요거는 기억하실게요. 자, it had, 그죠? some weights. 그것이, 그죠?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on it, 그거 위에. 이게 뭐죠? 무게 저울이 0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이미 무게를 갖고 있는 거야. 뭐 벌써 뭐 100g부터, 그죠? 무게가 0에서 초과해 있는 거죠. He remembered that. 그는 기억했어요. Daddy야를. 자, 여러분 나왔습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에요. 그는 remembered, 기억했어요. That,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A woman just bought sugar from him. 그죠? A woman, 한 여자가 just bought sugar, 설탕을 샀어요. From him, 그로부터. 그죠? He immediately searched for her. 그는 immediately, 즉시 searched for her. 그녀를 찾았어요. Well, to make sure.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Make sure that 주어 동사하면요. 확실하게 주어 동사하다 이런 뜻이요. 그리고는 확실히 뭐 했습니까? She got the right amount of sugar. Why not? 그녀가 got 얻도록요. The right amount. 그쵸? 옳은 양의 설탕을 가져가도록. 그쵸? 찾아가서 다시 옳은 양의 설탕을 드렸다는 말 되겠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깜깜한 밤 램프를 들고 이, 그쵸? 여인을 찾아가는, 그쵸? 정직한 우리 에이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다음 페이지 그럼 보실까요? Next page. 자, chapter 5가 시작이 됐네요. Start of being a leader. 자, 리더가 되기 시작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게요. Abe's love for reading remained as he became older. 자, Abe의 사랑이요. 뭐에 대한? For reading. 그렇죠. 독서에 대한 사랑은 remained. 계속 쭉 되었대요. 뭐함에 따라? As 주어 동사. 자, 여러분. As라는 이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는 뜻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알고 있는 적당한 뜻으로 하면 돼요. 정말로요. As he became older. 그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면 알맞겠죠. 그죠? as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할 때, 뭐뭐하다면, 뭐뭐함에 따라. 웬만한 접속사 뜻이 다 있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보고 정말이지 적당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He continued to read books. 그는 continue to 계속해서 동사했대요. read books. 계속 책을 읽었고요. and try to keep on learning new things. 그랬네요. 자, try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하기 위해 노력하다 이런 뜻인데요. Continue to read books. 계속 책을 읽고요. And write. Continue to read books. 책을 계속 읽고요. Try to keep on ing 알아두실게요. Try to 다음에 keep on ing 나왔죠. 자, keep on ing 하면요. 계속해서 뭐뭐하다 이런 뜻이요. 자, 계속해서 뭐 했나요? Learning new things. 아하.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되겠네요. He may have had very little schooling. 그는 he. 자, 그 다음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May have PP 하면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may have had 가졌을지도 몰라요. Very little schooling, 아주 적은, 그죠? 교육을 받았을지 몰라요. 즉, 학교 교육은 되게 적게 받았을지 모릅니다. But his good attitude, 하지만 그의 좋은 태도요. 뭘 향한? Towards learning. 공부, 배우는 것을 향한 그의 좋은 태도는요. Made him a very wise man. 그쵸? 그를 뭘로 만들었나요? A very wise man. 아주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되겠네요. 자, 다음 내용 살펴보실게요. This is the reason. 자, 이게 이유랍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밑줄 한번 쫙 그어보실게요. Where?
This is the reason why 주어 동사 하면은요. 이것이 the reason 이유이다. Why 주어가 동사. 자, 이게 이유래요. 뭐한 이유? Why 주어가 동사. The people in his community 하면요. 그렇죠. 그의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looked up to him as their leader 되겠네요. 자, look up to 하면 굉장히 중요한 expression 표현이에요. 자, look up to 하면 뭐뭐를 우러러보다 이런 뜻입니다. Look up to him. 그를 우러러봤어요. 뭐로써요? As their leader. 그들의 리더로서 되겠죠? They always asked him to help them with their problems. 자, 그들은 항상 asked him. 그에게 물었어요. 자, 그 다음 좋은 표현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ask 다음에 him을 여러분 A로 한번 받아보실게요. 편의상. ask A, 그 다음에 to를 동그라미 하시고요. B요. ask A to B라고 하면요. A에게 B하도록 요청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에게 요청했어요. 뭐 해달라고? To help them. 그들을 도와달라고. 뭐에 대해서요? With 뭐뭐에 대해서. Their problems.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되겠네요. 자, if they had questions about difficult topics. 그들이 뭐 했을 때요? Had questions. 질문이 있었을 때, 그죠? About what? Difficult topics. 그렇죠. 어떤 어려운 주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때요? Abe usually had an answer for them. Abe는 대부분, usually, 보통은, 그죠? 그것들을 위한 답을 갖고 있었대요.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으니까, 그죠? 자, Abe knew that he could be whatever he wanted by patience and perseverance. 그랬네요. 자, Abe는 알았답니다. 뭘요? Daddy야를. 자, 여러분, 여기 또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나요? 그렇죠. That, 주어가 동사라는 거 되겠죠? That은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입니다. 자, Abe는 알았습니다. 뭘요? He could be. 그가 될 수 있다는 거. Could be니까요. Be, 되다. 뭘요? Whatever 주어 동사 구문이에요. Whatever 주어 동사 하면요. 무엇이든지, 즉 주어가 동사하는 뭐든지 되겠습니다. Whatever he wanted. 그가 되고자 하는 무엇이든지, 그죠? 뭐에 의해서요? By patience and perseverance. 자, patience에도 인내심이고요. perseverance에도 사실 같은 의미예요. 인내입니다. 특히 안 좋은 힘든 거를 견뎌내는 거를 perseverance라 그래요. 그죠? 인내에 의해서, 즉 인내하면 되고 싶은 뭐든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대단한데요. So, when he decided that he wanted to be a lawyer. 자, 그래서요. So, when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했을 때죠. He decided. 자, 그가 결심했을 때 뭘요? That 주어가 동사라는 거. 그죠? He wanted to be a lawyer. 뭡니까? 그가 변호사가 되는 거를, 그죠? 되고 싶다고 결심했을 때 Abe went ahead. 자, Abe는 어떻게 했대요? Went ahead. 자, go ahead 하면 여러분 밀어붙이다.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be는 앞으로 나갔대요. 즉, 밀어붙였대요. And read books about becoming a lawyer. 그리고 뭐 했답니까? Read books. 그렇죠. 책을 읽었대요. About what? Becoming a lawyer. 변호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죠. He then became one of the best lawyers of his time. 와우. 그리고 나서 그는요. Became 되었습니다. One of the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와요. 여러분. One of 하면 뭐뭐 중에 one 하나. 자, one of the 다음에 best lawyers. 최고의 변호사들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Of his time. 그의 시대. 와, 동시대에 가장 훌륭한 변호사 중에 한 명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페이지도 잘 살펴보셨네요.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Next page. 자, 여러분, 그림 보시면 뭐가 보이나요? 어우, 이제 양복을 차려입고 근사하게, 그죠? 우리 에브라임 링컨이 보이는데요. 뭔가 회의를 하는 듯한, 그죠? 의논을 하는 듯한, 뭔가 좀 serious한, 진지한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지 저랑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chapter 6. Dream of becoming a president.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 되겠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Abe is one of the greatest presidents that America has ever had. Abe는요, one of the 복수명사, 이 복수명사들 중에 하나였대요. 뭐요? One of the greatest president, 가장 훌륭한 대통령들 중에 하나였대요. 근데 어떤 대통령이들이냐면요, that이야 한 대통령, that은 관계대명사입니다.
America, 미국이 has ever had, 여지껏 가졌던, ever 하면 여지껏이요. 이제껏 가졌던 최고의 대통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But his journey to becoming a president was a difficult one. 자, 하지만 그의 journey, 여정이요. 뭐하는? journey to 하면 뭐뭐로 가는 여정이에요. 자, 주의할 건 이때 to는 to 부정사, to 플러스 동사완형의 to 부정사가 아니라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의 성질을 나타내는 동명사, 동사가 명사된 동명사 형태는 ing가 와야 돼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to 다음에 become이 아니라 to becoming 이라는 동명사가 와야 됩니다. 자, 뭐가 되는 여정이죠? becoming a president, 그쵸? 대통령을 되기 위한 여정은 was a difficult one. 뭐예요? 쉽지 않은, 그죠? 어려운 것이었어요. The first time he ran for public office was in 1832. 자, 첫 번째예요. 첫 번째, the first tim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한 첫 번째는. 자, 그가, 자, 그 다음 알아두실게요. run for 블라블라 하면요. 블라블라에 진출하다, 나서다 이런 뜻이요. public office 하면요. 우리 공직입니다. 그죠? 우리 무슨 뭐 도지사, 뭐 시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공직에 나섰던 첫 번째는 언제요? 1832년이었습니다. He lost the election. 아이고, 그는 lost the election, 선거에 졌어요. But this only made him more determined to succeed. 하지만 이것은요, only, 그저 made him, 그를 만들었대요. 어떻게? More determined, 더 determined, 단호하게, 굳은 결심에 이런 뜻이야. 더 결심을 굳게 만들었대요. 뭐 하겠다는 결심이죠? To succeed, 그죠? 성공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Next page. While waiting for the next election. 자, while ing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뭐뭐 하는 동안에 이런 뜻이에요. 자, while waiting for 뭐뭐를 기다리는 동안에 the next election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동안에 he decided to find another way. 자, 그는 decide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로 결심했어요. 자, 그는 뭐 하기로 결심했습니까? find another way. 다른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뭐 하기 위한? to help his fellow Americans. 그의 fellow 하면 동료, 친구, 그죠? 그의 주변의 그런 친구, 그죠? 미국인들을 돕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대요. He started working. 자, 그가 일하는 걸 시작했답니다. 뭐로써요? As a postmaster 하면 우체국장이고요. And surveyor 하면 토지 측량기사예요. He also continued his work. 그리고 그는 그의 일을 계속했대요. 뭐로써? As a lawyer, 변호사로서요. 정말 바빴겠네요. 직업이 여러 개 있었어요. While he was doing these jobs, 그가, 그죠? 이러한 일을 하는 동안에 he never forgot, 절대 잊지 않았답니다. About what? His dream, 그의 꿈이요. 뭐의 꿈이요? of를 동그라미 한번 해보실게요. 자, dream, 꿈은 꿈인데 of는 동격의 of, 그래서 동격 equal. 꿈 equal, 그 꿈이 뭐냐면 바로 of 다음에 똑같은 그 꿈이 나옵니다. 내용이 나와요. Helping the slaves, 그쵸? 노예들을 돕겠다는 그의 꿈에 대해 절대 잊어본 적이 없다는 내용 되겠네요. 자, 여러분, 그죠? 그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실게요. In 1834, 뭡니까? 1834년에 two years after his first attempt in politics. 그게 언제냐면요. Two years after. After 이하한 2년 뒤에. 그의 첫 번째 first attempt 시도요. 뭐 하는 시도? In politics. 그렇죠. 정치에서의 첫 번째 시도. 즉, 정계에 나가려고 첫 번째 시도한 지 2년 뒤인 1834년에 Abe decided to. 또 나왔네요. 자, 뭐뭐 하기로 결심했어요. Try one more. 뭡니까? 한 번 더 시도하기로 했고요. And get elected. 그리고 뽑혔어요. 선거로 뽑혔어요. 뭐에 대해서? For public office. 그렇죠. 우리 공직 자리에. 즉, 드디어 공직에 진출하게 된 거죠. This time, 이번에는요, he gained enough votes, 뭡니까? 그가 충분한 votes, 표를 얻었어요. 뭐 할 만큼? To win the election, 그죠? 선거에서 이길 만큼요. However, 하지만 many did not think that he was fit to be a leader.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did not think,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뭘요? That,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요. 이때 that은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대시예요.
He was fit. 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He was fit. 그가 fit하다고. 자, fit하면 알맞은이에요. 뭐 하기에? To be a leader. 리더가 되기에 알맞다고 생각을 안 했대요. 왜요? Because of 뭐뭐 때문에. His appearance. 그의 뭐 때문에? Appearance? 외모 때문에요. He was tall and lanky. 자, 여러분 재밌는 표현 나왔어요. He was tall. 그는 키가 크고요. Lanky 하면 여러분 키가 너무 큰데 왜 팔다리가 길어서 거의 흐느적거리다시피 하는 사람 있죠? 그런 모습을 lanky라고 해요. 자, 키가 너무 크고 너무 팔다리가 흐느적거려서 and 거기다가 had poor taste in clothes. Had poor taste. 아주 형편없는 취향을 갖고 있었어요. Taste 하면 입맛 또는 취향이에요. 어디에 있어서? In clothes. 옷에 있어서 형편없는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 즉, 패션 센스가 아주 꽝이었다는 내용이죠. Despite the people's opinions. 자,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사람들의 그런 의견에도 불구하고요. Abe remained confident. Abe는 remain 형용사하면 계속해서 형용사한 상태를 유지하다요. 자, Abe는 계속해서 remained confident. 자신감 있는 상태를 유지했대요. About what? His abilities. 그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요. And never gave up on his dreams. 그리고 여러분, give up on 하면요. 뭐뭐에 대해 포기하던데, never gave up. 절대 포기 안 했어요. 뭐에 대해서? On his dream. 그의 꿈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Next page. Chapter 7, Never Giving Up 되겠네요. 자, 우리 7과의 주제는 바로 Never Giving Up, 절대 포기하지 않기라는 내용이네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In 1836, 1836년에 Abe ran again for election in the Illinois House of Representatives. Abe가요, 여러분, ran again, 다시 진출했어요. For, 다시 출마했어요. Election, 선거예요. 이번에는 어디냐면 in the Illinois House of Representatives. 자, Illinois 하면 여러분 미국의 어떤 주 이름이죠, 그죠? 근데 House of Representatives 하면 하원 되겠어요. 미국은 왜 국회의원이 상원 하원 나눠져 있잖아요. 자, Illinois 하원에 다시 진출한 거죠. He succeeded in winning the most number of votes. 이번에는요, he succeeded. 그는 성공했어요. 뭐 하는 것에 있어서? Succeed in ing 하면 뭐뭐 하는 거, ing 하는 거 있어서 성공하다 이런 뜻 되겠습니다. 자, 그가 뭘 했냐면 winning,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win 하면 여러분 승리하다도 되고 얻다도 돼요. 자, 얻는 것에 성공했어요. 뭘 얻었어요? The most number. 가장 많은 숫자의 of votes. 투표. 즉 뭐죠? 가장 많은 표를 얻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당선이 됐겠죠? He won the right three more times after that. 그리고 그는 won.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Three more times. 세 번 더 이겼어요. After that. 그 이후로요. However. 하지만. When he decided to run for Senate. 그가 결심했을 때 뭘요? Run for 뭐뭐에 출마하다 나서다. Senate. 아까 왜 House of Representatives가 하원이라 했죠? 이 지금 나온 이 Senate은 바로 상원이란 뜻이에요. 상원에 출마를 하기로 했을 때는요. He lost to his opponent. 그가 lost, 졌어요. 누구에게? To his opponent 하면 상대방, 경쟁자에게. 그쵸? He tried running one more time. 그는요. 자, 여러분 잘 보실게요. Try 다음에 이렇게 동사에 ing가 있잖아요. 그러면 try ing 하면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가 running one more time. 한 번 더 출마를 시도했어요. But still. 하지만 여전히 did not win.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즉, 한 번 더 출마했지만 또 떨어졌다는 내용 되겠네요. In 1860, 1860년에요. Abe made a big decision. Abe가 큰 결심을 합니다. And ran for president. 이번에는 president. 대통령에 출마를 합니다. Because many people believed in his leadership ability. 자, 왜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뭘요? 자, believe in 하면 뭐뭐를 믿다죠? His leadership ability. 그의 리더십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they voted for him. 그를 위해 투표했다. 즉, 그에게 투표를 한 거죠. His patience and perseverance paid off. 자, 그의 이런 인내심이요. 끝까지, 그죠? 견뎌내는 인내심이
pay off 하면 원래 뭐 돈을 내다 이런 뜻인데요. 성공하다 이런 뜻이야. 성공했어요. As he became president. 그래서요. 뭐 했을 때 그가 뭘 했어요? He became president.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At the age of 51살. 51의 나이에 말이죠. He knew that. 그는 알았습니다. Daddy야를요. Being a president. 대통령이 되는 것이 would give him. 뭐 할 거라는 걸 give him. 그에게 뭘 줘요? Give him the power. 힘을 줄 거라는 거. 뭐 할 힘이요? To help his people. 그의 사람들을 도울 힘이죠. 특히요. Especially the slaves. 노예들을 도울 힘을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내용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살펴보실까요? Next page. As president, 대통령으로서요. He finally had the chance. 마침내 기회가 있었답니다. 뭐 할 기회요? To 이하할 기회. 그죠? To 이하가 우리 chance란 명사를 꾸며줘요. 이걸 어려운 말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 합니다. 앞에 chance란 명사. 기회는 기회인데 to 이하한. To 이하한 기회. 뭘요? Help the slaves. 노예들을 그쵸? 우리 미국에 있는 노예들을 도울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대통령이 되었으니까요. He wanted them to be free. 자, 그는 뭘 원했죠? 자, 여러분, wanted them의 them을 A로 받아보실게요. 그 다음 to 동그라미 하시고 나머지를 B로 받아보세요. 그래서 want A to B 보이시나요? 자, want A to B 하면요. A가 B하기를 바라다. 자, 그는 바랬어요. them, 그들이요. 즉, 노예들이, 미국의 노예들이요. to be free. 자유롭게 되기를 원했어요. However, 하지만 many people in the south of the country. 자, 많은 사람들 어디예요? 그 나라, 즉 미국의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요. did not think, 생각하지 않았어요. This was a good idea. 이게 좋은 생각이라고. 즉 미국 남부 지방의 사람들은 노예가 해방되는 거, 그죠? 원치 않았대요. Soon after, 주어 동사. 자, 주어가 동사하자. 하자마자 곧, 그죠? Soon after, 그죠? 직후에요. 그가 대통령이 된 직후에요. The Civil War started. 어우, 이 단어 중요해요, 여러분. Civil War 하면은 내전이란 뜻이거든요. 나라 안에서 같은 민족끼리, 같은 국민끼리 싸우는 거 있잖아요. 자, 미국의 Civil War는 바로 이 남북전쟁을 말합니다. 그죠? 남부 사람과 북부 사람들이 이 노예 해방에 대한 다른 이견을 가지고, 그죠? 우리 싸운 걸 말하죠.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 내전이 시작되었다 되겠네요. 자, 다음은 chapter 8입니다. 자, 보실게요. Bringing the people together 그랬어요. 자, bring together 하면 함께 모으다, 화합시키다예요. The people, 사람들을 하나로 화합시키다 이런 뜻 되겠네요. 자, President Lincoln did not want the people fighting. 자, 링컨 대통령은요, did not want the people. 사람 그 사람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때 그 사람들은 미국인들 말하죠. 어떤요? Fighting. 싸우는 미국인들을 원치 않았어요. 즉 미국인들이 서로 내전을 벌이기 원치 않았습니다. He wanted to keep them together as one country. 자, 그는 원했어요. 뭐 하는 걸요? Want to 동사와냥 뭐뭐 하기를 원하다죠. Keep them, 그들을, 즉 미국인들을 together, 함께요. 뭐로서? As one country, 하나의 나라로서 함께 지키기를 원했어요. He worked very hard. 그는 굉장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뭘요? To do this. 이것을 위해서요. 자, one of the big things that he did was to free all the slaves, right? 자, one of the 나왔습니다. 뭐뭐 중에 하나요. The big things. 큰 것들 중에 하나요. 어떤 큰 것들요? Daddy야한. 이때 대시 관계대명사입니다. Daddy야한 큰 것들, 그죠? He did. 그가 한 아주 큰 것들 중에 하나는 was 뭐였다? to 뭐뭐 하는 것. to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어요. to 동사 원형이 동사하는 것 명사처럼 쓰였네요. 자, 그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to free. 자, free가 이때는 그렇습니다. 동사예요. 자유롭게 하다, 해방시키다. 누구를요? all the slaves. 그렇죠. 모든 우리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거였습니다. He also made a law. 그는 또한 법을 만들었어요. 어떤 법인가요? 내디아한 법이죠. 그쵸? 대시 관계대명사. 이제 보이시죠? 자, 어떤 법이냐면 that made it. 그거를 만든 법이에요. 자, 그게 뭘까요, 여러분? made it 다음에 it을 동그라미 별표를 빠방빠방 치실게요. 왜요? 자, 이때
그거를 illegal, 뭐죠? 불법으로 만드는 법이에요. 자, 그게 뭔데요? 그게 뭐죠? 자, 이때 동그라미 친 it는 가짜 목적어예요. 그걸 불법으로 만드는 법. 자, 그게 뭔데요? 안 나왔죠? 뒤에 나옵니다. 왜요? 이 그것이라는 목적어 자리가 너무 길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불법으로 만들었다. 결론부터 내리고 그게 뭔지는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자, for people to own slaves 그랬어요. 자, for 다음에 여러분 people을 A로 받아보시고요. to 다음에 B로 받아보세요. 그럼 for A to B 보이시나요? for A to B 하면 A가 B 하는 것 되겠어요. for people, 사람들이 to own slaves, 노예를 소유하는 걸 불법으로 만드는 법을 제정했다. In 1865, 1865년에요. 그게 언제냐면요. 4 years after blah blah. 블라블라 한 지 4년 뒤래요. It started. 그게 시작된 지. 그쵸? 그게 뭘까요? The Civil War finally ended. 그렇죠. 내전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나자 마침내 그 내전, 즉 남북전쟁이 끝났다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요. 오우, 뭔가 암울하고 다크한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그죠? 뭘까요, 여러분? 에이브럼 링컨의 전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바로 맞습니다. 총에 의해 피격당해 암살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그림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지금 그려지는지 하나하나 보실게요. 자, 그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 한번 볼까요? President Lincoln wanted to bring all Americans together. 자, 링컨 대통령은요. Bring all Americans together, 뭐죠? 모든 미국인들을 화합시키기를, 한 곳에 묶기를 원했어요. He also wanted to help. 또한 돕기를 원했어요. 자, 여러분 그 다음 눈 크게 뜨셔야 됩니다. 자, he also wanted to help. 돕기를 원했다. 다음 부분이요. help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실게요. 이 help라는 동사는요, 여러분 돕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help 다음에 여러분 to 동사원형을 쓰면 to이야 하는 걸 돕다예요. 어? 근데 선생님, help 다음에 to 없는데요? 하는 친구들 있죠, 그죠? 우리 분들에게 있다면 help 다음에 to 동사원형 써서 동사원형 하기를 돕다인데 이 to가 생략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원래는 help to rebuild, 다시 짓는 것, 재건하는 걸 돕다인데 to가 빠져있는 거예요. help to rebuild 하셔도 되고 help rebuild 해도 됩니다. 자, 뭘 재건하죠? the things, 그죠? 것들요. 어떤 것들? dead한 것들요. 관계대명사 대신에요. were destroyed. 파괴된 것들요.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war. 그렇죠. 그 전쟁, 즉 남북전쟁 때문에 파괴된 것들을 복구하는 걸 돕고 싶어 하셨어요. Sadly, he died before this could happen. 근데 sadly, 슬프게도요. he died. 그가 에이브럼 링컨이 죽었습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주어가 동사하기 전에. this could happen. 이게 벌어질 수 있기 전에 말이죠. A few days after the end of the Civil War. 자, a few days after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한 지 며칠 후에. 그죠? The end of the Civil War 뭡니까? 남북전쟁이 끝나기, 그죠? 끝나고 나서 며칠 후에 President Lincoln was killed. 링컨 대통령은 살해당했어요, 그죠? He was watching a play. 연극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요? At the Ford Theater. 어떤 Ford 극장이란 곳에서요. 언제요? When he was shot. 그가 총에 맞았을 때. In the head. 머리에 총을 맞았어요. 누구에 의해? By a man. 어떤 한 남자인데. Named John Wilkes right? Booth. John Wilkes Booth라는 이름의 사람에 의해 머리에 총을 맞았다는 거죠. He died the next morning. 그는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되겠네요. 자, 슬픈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Next page. 자, 이제 conclusion, 우리 결론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President Abraham Lincoln may have died without seeing his dream completely happen. 자, Abraham Lincoln 대통령은요, may have died, 죽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아까 전에 배우셨는데 기억나시나요? may have PP, 과거분사하면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may have died, 죽었을지도 몰라요. without, 뭐뭐 하는 거 없이. seeing, 보는 거 없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sing의 그 see란 동사 보이시죠? 자, 영어는 항상 동사가 기본이에요, 여러분. see란 동사가, 그쵸, 중요합니다.
C 다음에 his dream을요. A로 받으시고요. complete는 그냥 빼보실게요. 그리고 happen을 B로 받아보실게요. 그러면 C라는 동사 다음에 his dream A, happen B. C, A, B 하면 A가 B 하는 걸 보다예요. 자, 근데 without seeing, 보는 거 없이 뭐가 뭐 하는 걸? His dream, 그의 꿈이 happen, 일어나는 걸. 근데 completely, 양념, 그죠? 완벽히, 온전히 일어나는 거, 그죠? 즉, 그의 꿈이 온전히 다 현실로 되는 걸 보는 거 없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쵸? 남북전쟁 이후에 며칠 뒤에 살해당했으니까요. But the effect of what he has started continues to live on. 하지만 the effect, the 영향이요. Of what? What he has started. 자, 그가 시작한 것. 자, 여러분, what이 중요합니다. 별표를 빠방빠방 해두실게요. 자, what은 여러분, 무엇이란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또 이름이 뭐야 할 때 무엇이야. 네. 근데 이 몰라서 묻는 무엇이라는 의문 대명사 외에 두 번째 뜻이 있어요. what은요, what 주어 동사에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 뭐뭐 하는 것이라는, 그쵸, 우리, 요런 걸로도 쓰입니다. 우리, the thing이라는 관계,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아우, 이름 복잡하죠,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읽으시다가, 글을 읽다가, what이 무엇이란 뜻으로 해석이 이상할 때는요, 잘 들을게요. what 주어 동사를 주어가 동사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거의 다 해결이 되세요. 자, 그러면 뭐의 영향이죠? The effect. 영향은 영향인데, of what he has started. 그가 시작했던 것의 영향이 continues to, 계속해서 live on, 살아있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는 죽었지만 그가 시작했던 것이, 그죠? 우리 영향력은 계속 이어진다, 이런 말이죠. People in America, 자, 미국 사람들이요, are united, 하나로 united, 결합됐어요. And free, 자유를 얻었어요. Because of,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Because of what he has done. W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것. 그가 has done, 해온 것 때문에요. 언제 동안 한 거죠? While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에요. He was a president. 그렇죠. 그가 대통령이었던 동안 되겠습니다. President Lincoln is a great man. 자, President Lincoln은, 링컨 대통령은 is a great man.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Whose life, 그 사람의 인생이, 일생이요. 자, 이때 whose는 여러분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whose가 받는 게 바로 그 whose 앞에 명사예요. Great man, 아주 훌륭한 사람은 사람인데 whose, 그 사람의 life가, 인생이, 삶이 can serve, 봉사할 수 있었어요. 뭘로요? 또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As a model, model, 그쵸? 우리 롤모델로요. For children, 어린이들을 위한, 그쵸? 어떤 롤모델로, 그쵸? 우리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He taught everyone. 그는 가르쳤습니다. Everyone, 모두에게 뭘요? The value, 가치를요. 뭐의 가치죠? Of diligence, 근면함의 가치요. And perseverance, 그렇죠. 근면과 인내의 가치를 모두에게 가르쳤다 되겠습니다. Through Abraham's example, Abraham Lincoln의 예를 통해서요. We can see that, 우리는 that이야를 볼 수 있습니다. We can do great things, 우리도 위대한 걸 할 수 있습니다. If, 주어가 동사한다면. 우리가 we believe in ourselves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다면요. And work hard, 열심히 일한다면. 뭐 하기 위해서?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 되겠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achieve, 이룩하기 위해서. 뭘요? Our dreams, 우리의 꿈을, 그렇죠? 현실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되겠네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의 생애를, 그죠? 영어로 한번 배워보셨는데요. How impressive. 아주 인상 깊었죠, 그죠? 자, 이 내용들 우리, 그쵸? 영어도 배우고요. 에이브럼 링컨의 훌륭한 점도 같이 배우는 일석이조의 한번, 그쵸?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으로 볼게요. Okay, you did such a great job. I'll see you next time. Bye!